걷기 대회 여기 매년 참가하세요? 아니 오늘 처음 했어요. 오늘 처음 하셨어요? 예. 어떠세요? 좀 너무 힘들, 좋아요. 힘들지 않으세요? 아니요 안 힘들어요. 너무 좋아요.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? 아 5박 6일 다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협회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는 평지다 힘든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회장님 예. 평지라면서요? 아, 이 평지라고 하는 게 개념이 등산 개념하고 이제 둘레길 걷기가 있거든요. 사실은 등산의 개념은 정점까지 어떻게 빨리 올라가느냐고 이 둘레길은 애둘러서 그 정치를 다 맛보는 건데 이건 그 후세에 속하기 때문에 평지다 등산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잠깐 쉬었다 가고 있는데요. 막바지 정상이 한 150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할 말은 없습니다. 시장님 힘들지 않으세요? 말 시키지 마요. 이거 이게 봐봐. 이 화면에 보니까 이 뭐 머리털 다 빠진 거 그냥 적나라하게 노출나네. 땀 폭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.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저요? 아직 60은 안 되고 68이에요. 옆에 계곡물이 흘러서 일단 소리 자체도 시원하고 좋은데요. 일단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와본 적 있으세요? 예, 와본 적 있어요. 와본 적 있어요? 예. 걸으니까 좀 어떠세요? 힘은 좀 드시겠지만. 올라올 때마다 힘드네요. 오늘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아빠가 돈 준다 그래서 돈 준다 그래서 아 최고 그래도 최고 고맙습니다. 자 아버님이시죠? 예. 자 아버님이신데 그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시니까 어떠세요? 아 좋습니다. 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는데. 그래도 오늘이 제일 힘든 코스래요. 6박 7일 중에.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. 근데 이 시련이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될 거예요.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나네요. 네. 사랑하는 우리 색시 15년 동안 고생 많았고 가끔 네, 신랑이 사고치고 네, 그래서 미안한데 앞으로도 잘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자, 제 뒤로 보이는 데가 이제 오늘 마무리 이제 숙소가 될 텐데요. 예, 저는 오늘만 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6일 동안 120km를 걷게 되십니다. 저는 오늘 20km만 걸었고요. 오늘 다 완주했는데 좀 이렇게 저에게 칭찬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. 아, 그런데 정말 사실은 우리 걷기 매니아들도 쉽지 않거든요.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지쳤는데 아 우리 저 기자님 대단하십니다. 앞으로 저 틈나는 대로 우리 걷기에서 같이 모여서 이 건강한 기자님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. 예, 저 오늘로 마치 말씀드릴 것 같고요. 그렇습니까? 네. 뭔가 성취감을 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땀 한번 쭉 더운 날 좀 빼시고요. 물론 대신 너무 더운 날은 야외 활동하시면 안 되니까요. 네,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히 둘레길 걷기 운동 한번 계속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